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고전주의의 정수를 녹여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콤팩트하고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저와 함께 고전주의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이번 4월 서울시향이 준비한 정기 공연은요, 고전주의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향곡도 있고요. 협주곡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장르들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주의의 기악음악의 꽃이라고 하면 교향곡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가장 진지한 형태의 기악음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향곡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에요. 이 교향곡이 영어로는 심포니인데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태리 오페라 서곡 심포니아에서 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태리 교향곡의 서곡을 따로 떼어서 연주하던 것이 교향곡으로 굳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교향곡의 기원이 된 심포니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오페라 극장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기다리면서 웅성웅성 떠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 청중들은 오늘날 청중들처럼 진지하게 음악을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페라장은 말 그대로 사교회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장에서 카드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심지어 박스석을 시즌별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신의 집에서 쓰는 집기를 가져다 놓고 마치 자신의 방 안에서 행동하듯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음악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페라장에 누가 왔는지, 이번에 떠도는 한간에 떠도는 가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던 대화의 장이고 했는데 이러한 청중들을 잠재우면서 자, 이제 공연이 시작합니다라고 알릴 만한 일종의 시그널이 필요했던 셈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서곡이고 기악으로만 연주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던 청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음량도 풍부하고 그리고 효과도 훨씬 더 압도적인 그런 음악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교향곡입니다. 교향곡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악기의 발달이에요. 아무래도 교향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현악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악기와 타악기가 들어가는 장르이다 보니까 악기의 발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향곡이라는 장르의 발전도 없겠죠.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는 현악 중심이었습니다. 최초의 오케스트라라고 할수 있는 윌리가 만든 왕을 위한 24대의 바이올린이라는 오케스트라도 철저하게 현악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관악기들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 관악기들이 오케스트라 안으로, 정규 편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요, 모차르트 곡과 하이든의 협주곡을 들었는데 거기서 악기들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러다가 고전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베토벤 시대쯤 와서는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 연주자가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규모로 만들어졌답니다. 자, 그래서 악기의 발전이 교향곡의 발전에 커다랗게 한몫을 했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교향곡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향곡의 악장 구성입니다.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철저하게 형식을 바탕으로 한 장르인데요. 총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악장은 빠른 악장이고요. 두 번째 악장은 이와 대비돼서 느린 악장이고, 세 번째 악장은 미뉴엣 혹은 스케르초가 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장은 다시 빠른 악장으로 돌아오죠. 이 사악장 구조가 교향곡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전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랑을 받은 장르가 바로 현악 사중주입니다. 현악 사중주는 오늘날도 많이 연주되고 많은 작곡가들이 애호하는 실내악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현악 사중주의 기틀을 완성한 작곡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이든입니다. 그러면 하이든의 손에서 정말 없던 현악사중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현악사중주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트리오 소나타라는 것이 바로크 시대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트리오 소나타는요, 독주 악기가 두 개가 있고요. 서로 선율을 담당하고요.
한 악기는 베이스를 담당하고 또한 악기는 그 사이에 화성을 채워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의 다른 악기가 지위가 동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게중심이 멜로디에 가 있었고 그리고 또 베이스 라인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이든이 완성한 현악 사중주의 양식은 네 파트가 서로 동등하게 각각 일정하게 파트를 분담하는 형식으로의 현악 사중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악 사중주는 같은 패밀리의 악기, 즉 같은 음향을 지닌 악기인데 음역만 다른 악기들이 고루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운드를 낼 수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 인성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나눠서 불렀을 때그 소리가 잘 섞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를 또 특별하게 만드는 데는 현악 사중주의 구조 또한 사악장 구조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첫 악장은 빠른 악장, 이 악장은 느린 악장. 이런 식으로 해서 현악 사중주에도 일정한 그런 규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협주곡이라고 불리는 장르인데요. 이것도 고전주의 시대 때 굉장히 사랑을 받던 장르 중에 하나인데, 바로크 시대에 이미 협주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독주 협주곡. 그게 뭐냐면, 전체 오케스트라 대 독주 악기 하나. 이런 구성을 띠는 거고, 아니면 합주 협주곡이라고 해서 전체 오케스트라 대 소규모 앙상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협주곡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고전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 협주곡이 점차로 독주 협주곡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고전주의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악기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총 27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고, 베토벤도 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하음악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나타라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소나타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 정확하게 뭔지 좀 감이 안 잡히지 않던가요? 소나타도 뭔지 잘 모르겠고, 소나타 형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시죠? 소나타라는 것은 기악 음악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 성악은 칸타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악이 아닌 기악 음악 형식을 소나타라고 불렸는데,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독주 악기를 위한 곡이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베토벤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는 정말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곡인데 이 곡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 소나타 32곡이 작곡되는 과정을 통해서 베토벤이라는 한 음악가의 작곡 양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초기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부터 낭만주의의 모습을 엿보게 할수 있는 후기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레인지의 작곡 기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바하의 건반 음악이 구약이라면 베토벤의 이 32편의 피아노 소나타를 신약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피아노일까요? 왜 베토벤은 이렇게 피아노에 몰두했고 많은 이들이 피아노 소나타에 열광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피아노라는 악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하프시코드가 지니지 못했던 많은 장점들을 지닌 건반 악기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피아노로 한음을 치면 제가 손을 떼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음이 울려요. 그리고 제가 크게도 칠수 있고 작게도 칠수 있어요. 하지만 하프시코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치건, 살짝만 건드리건, 같은 볼륨의 소리가 났고요. 또 소리가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저희가 특별히 건반 음악을 들으면 계속 뭔가가 움직인다. 주저리 주저리 뭔가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바로 소리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장식읍도 많았던 거고, 그렇게 음들이 많이 쓰였던 거거든요.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요,
새로이 부상한 부유한 시민 계급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악기인데요. 그동안에 귀족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겼던 오케스트라 악단은 내가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피아노 한 대를 살 정도의 능력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아노 음악을 향유하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급에게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악기가 바로 피아노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작곡가들이 피아노 소나타, 또 피아노가 들어간 많은 곡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모차르트이고 베토벤이었다고 하면 피아노라는 악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하프시코드가 지녔던 한계를 극복한 악기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피아노로 이런 팀파니와 같은 사운드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음역으로는 뾰족한 금관의 사운드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이런 작곡가들에게 피아노라는 악기는 어떤 작곡의 영감 내지는 작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악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전주의 시대 때 유행했던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작곡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 기법으로는 주제 발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짐작하실 수 있듯이 하나의 음악적인 모티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변형시키면서 또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전체 곡을 이끌어간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곡 한 곡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비창 서곡을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곡을 들으셨을 때 주제며 뭐며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음악에 푹 빠져서 들으셨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곡이요. 그냥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썼을 것만 같은데 이 안에 베토벤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 발전 기법이 녹아 있어요. 저랑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요. 처음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또다시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나왔던 진행이 되다가 잠시 후에 자, 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주제가 C 마이너거든요. 이것을 관계장조인 E 플랫 조만 바꿔서 한 거예요. 자, 이렇듯 베토벤의 이 곡을 들어보시면 하나의 주제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또 변형이 되면서 전체 곡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격정적이었던 서주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1주제가 제시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음영이죠. 뭐냐면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이 1주제의 특징은요. 일단 상행하는 음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 도음부터 두 옥타브가 올라간 도까지 상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악상도 커지거든요. 크레센도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추진력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이런 1주제가 끝나고 나면 경과구를 거쳐서 제2주제가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1주제하고 대비되는 2주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1주제와 2주제는요. 이렇게 1악장에서만 쓰이고 마는 걸까요? 같은 소나타의 3악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도입부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익숙한 이선율. 여기에서 이선율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 2주제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서 나왔던 그 음영 있죠? 이것이 3악장의 포문을 여는 주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이 1주제와 2주제 이렇게 주제로 삼았던 음영들을 곡 전체에 걸쳐서 배치했어요. 그래서 곡에 통일성을 부여했거든요. 이러한 작곡 기법을 우리가 주제 발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번에는요. 고전주의 음악 양식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나타 형식은요. 큰 구조가요. 제시부, 그리고 발전부, 재현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시부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여러분께 소개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주제와 2주제를 잘 여러분이 들어놓으셔야만 이것들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만들어가는 소나타 형식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개의 주제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곡의 첫 번째, 제1주제는요. 자, 이것이 제1주제이고요. 제1주제가 끝나고 나면 경과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주제와 2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경과구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기가 경과구인데요. 이 경과구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1주제를요. 잘 들어보시면 자, 이 첫 번째 모티브에서 그 후반부 있죠? 이 음영을 그대로 따왔어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온 모티브를 가지고 경과구가 진행되고 나면 드디어 제2주제가 나오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소나타 형식은 그야말로 정반합의 원리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1주제를 보시면요. 1주제는 두 가지 면에서 2주제와 대립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조성이 다릅니다. 이 곡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이렇게 F마이너거든요. 그런데 2주제의 조성은요. A플랫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1주제가 마이너면 그것과 관계 장조가 제2주제의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까 1주제는요. 이렇게 상행하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제2주제는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음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개의 주제가 등장하는 게 제시부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제시부를 두 번씩 연주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한 한 제1주제와 제2주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실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아까 제2주제의 조성이 제1주제의 관계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자, 이 부분을 들으시면 조성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1주제는요. 이거를 듣는 순간 아! F마이너다 라고 분명히 각인이 되는데 이 주제를 들으면 처음에 조금 이게 뭐지? 조성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베토벤은 이렇게 조금 조성을 숨기는 방법을 이 곡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나다가 요 부분 바로 여기서 A플랫 메이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묘한 긴장감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부가 끝나고 나면은 발전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발전부에서는 앞에 제시부에서 제시되었던 이 두 개의 주제가 조성도 바꾸고 음형도 조금 확장하고 이러면서 발전되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곡의 발전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앞서 마이너로 제시됐던 주제가 관계 장조인 A플랫으로 장조로 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나왔던 아까 나왔던 2주제가 B플랫 마이너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시부에서 1주제와 2주제가 제시됐던 조성을 탈피해서 새로운 조로 같은 음영을 사용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전부에서는 수많은 전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현부에 오게 되면은요. 앞서 나왔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개 서로 다른 조성 통해서 반목을 했던 이 두 개의 주제가 마침내 원조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재현부예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에서 또 경과부도 자 앞에서 1주제와 다른 조성으로 제시되었던 이 경과부마저도 F마이너 원래 조성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2주제 있죠. 2주제도 F마이너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성을 통해서 서로 마치 다른 길을 갈 것만 같았던 이 두 개의 주제들이 마지막에 같은 조로 만나서 화해하면서 끝나는 양식이 바로 소나타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 소나타 형식을 저희가 기본적인 지식 없이 곡을 들었을 때도 참 좋지만 여러분께서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포맷을 머릿속에 넣고 들으시면 아마 곡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실 거고 들으면서도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라고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이 한 번에 조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전주의 시대 음악의 텍스처인데요. 호모포닉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호모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호모가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이다라는 뜻이고요. 이와 대비되는 말 폴리포니는 소리가 여러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호모폰이라고 해서 성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호모폰이라고 하냐면 하나의 주된 멜로디가 분명하게 있고 나머지 성부들이 반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포맷을 우리가 호모포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헨델의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합창을 들어보시면 네 성부가 노래를 하는데요. 멜로디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파트가 다 화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가리켜 우리가 호모포닉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폴리포닉은 뭐냐면요. 모든 성부가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거예요. 호모포닉에는 멜로디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었다면 폴리포닉은 여러 성부가 각각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같은 고관에서요. 예를 찾아볼게요. 여러분,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라는 요 가사를 지닌 부분인데요. 맨 먼저 이렇게 베이스에 주제 선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테너에서 이렇게 또 주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알토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프라노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제만 나오고 다른 성부에서 주제가 나올 동안에 나머지 성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사가 서로 다른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멜로디를 가지고 동시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네 성부를 다 같이 한번 쳐볼게요. 성부가 다 자기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네 성부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화성적으로도 잘 맞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폴리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은요, 바로크 시대에 쓰여진 곡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까지는 이렇게 폴리폰이란 양식이 많이 쓰였다면요, 고전주의 시대에 와서는 멜로디 하나에만 집중하는 이런 호모포닉 양식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고전주의 음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또 음색인데요. 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영롱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 두 곡을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그 차이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들으셨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좀 가볍죠. 이것이 좀 무게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의 가벼움이 아니라 소리가 굉장히 산뜻하고 그런 느낌에 있어서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바로크 시대 때 유행했던 곡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영화 왕의 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인데 밤의 발레라는 곡의 서곡을 지금 피아노를 리덕션해 놓은 걸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으셨을 때에도 고음과 저음 이 사이의 중간 성보가 굉장히 두텁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좀 소리가 맑고 투명하지 않고 조금 텁텁한 느낌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하면 고전주의 시대 때 음악은 정말 그야말로 이 소리의 밸런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전주의 음악을 이해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대비라는 개념입니다. 앞선 바로크 시대에서는요. 하나의 악장이 하나의 정서만을 품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 아까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서로 달랐듯이 악장과 악장 사이도 서로 달라요. 우리 빠르기를 살펴봤잖아요. 1악장은 알레그로, 빠른 악장이고 2악장은 느린 악장이고 이렇게 악장하고 악장이 서로 다르고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서로 다릅니다. 앞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비창 소나타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절절한 느낌이기도 하고 좀 어둡기도 하고 이런 곡이었는데요. 2악장을 들어보시면 1악장하고 굉장히 큰 대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악장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게 같은 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서정적인 악장이죠. 이렇듯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대비의 개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선 바로코 시대에는요.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로코 시대 때의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멜로디하고 베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스는 항상 화음에 음만을 연주했지 베이스 자체가 화음을 펼치면서 연주하는 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고전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하는 즉 아르페지오로 화음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치는 이런 음역이 많이 등장해요. 자, 왼손 반주가요. 도솔미솔 도솔미솔 레솔파솔 레솔파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도미솔 화음을 펼쳐 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솔시레파 5도의 세븐화음을 펼쳐 친 거거든요. 이렇듯이 하나의 화음을 아르페지오로 분산시켜서 쓰는 이런 알베르티 베이스가 고전주의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전주의 시대의 두 거장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게 다를까요? 귀로 들으면 분명히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음악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토벤과 모차르트, 닮은 듯 굉장히 대비되는 듯. 자, 초기의 베토벤은요, 모차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번 그 예를 들려드려볼게요. 모차르트는요, 한 화음을 펼쳐서 쓰는 양식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 미 플랫, 솔, C 마이너 화음을 펼치고 G 메이저 화음을 펼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요. 아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기억하세요? 이게 베토벤의 초기 작품인데요. 모차르트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주제를 F 마이너 화음을 펼쳐서 쳤던 이 기법, 그것도 상행하면서 이렇게 펼쳤던 기법이 모차르트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제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 화음을 상행하는 음영으로 펼쳐서 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쓰셨나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음영은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의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조성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모차르트는 상대적으로 쉬운 조성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C 메이저라던가 G 메이저라던가 이렇게 조표가 하나 혹은 없는 이런 조들을 선호했는데 반면에 베토벤은 굉장히 어려운 조, 즉 조표가 많이 붙은 조를 선호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비창 소나타도 C 마이너, 즉 플랫이 3개 붙는 조고요. 앞서 들으셨던 소나타 1번도 F 마이너, 플랫이 4개 붙는 조이고요. 그 다음에 열정 소나타도 F 마이너, 그리고 월광 소나타도 C샵 마이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조성을 주로 즐겨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에 있어서는 모차르트는 그냥 좀 평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들려드렸던 부분 이렇게 제가 지금 네 마디를 쳐드렸는데요. 여기서 급격한 악상이라던가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거는 잘 못 느끼셨죠? 그냥 굉장히 평이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비창 소나타의 서주 부분을 보면은요. 분명 이거 한 마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포르테 피아노라고 써있어요. 포르테로 내자마자 바로 피아노로 작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극명한 악상 변화가 있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피아노로 연주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따라서 바로 포르테시모가 뒤따르고 있어요. 뒤이어서 다시 피아노로 연주되거든요. 포르테시모가 다시 피아노가 이렇게 강약에 있어서도 좀 극과 극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넘나드는 이렇게 베토벤은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음역에 있어서도 모차르트는 안정적인 이 중간 음역을 많이 썼다면 베토벤은 굉장히 저음역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시면 굉장히 중간 음역에 그리고 두성부로 된 아주 안정적이고 깨끗한 사운드거든요. 그런데 베토벤은 굉장히 저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려 7개의 음을 동시에 눌렀어요. 모차르트는 제가 2개밖에 안 눌렀거든요. 이렇게 음악적인 텍스처 자체가 베토벤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우리가 굉장히 조금 가볍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화음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동요를 잘 보시면 노래를 만들 때 화음의 구성음만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이거를 잘 보시면 무엇이 무엇이 이 자리는 바로 도미솔 화음이거든요. 그런데 선율의 구성음이 그냥 도미솔 도미솔 화음의 구성음으로만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 들었을 때 굉장히 깨끗한 거죠. 하지만 베토벤은 달랐습니다. 베토벤은요. 자,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런 화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감칠화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자아내는 화음이에요. 이것을요. 모차르트는 굉장히 양념 정도로만 썼거든요. 그런데 베토벤은 거의 주인공 자리에 이르릴 만큼 이렇게 불안한 화음을 전면에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베토벤 음악은 굉장히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바로 이 화음의 사용에 있어서 이 두 작곡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베토벤의 음악에서 보여지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 이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은요. 실은 독일 문학에서 먼저 시작된 질풍노도 양식인데요. 이것이 음악에 투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깊은 내면의 감정들이 여과 없이
곡 속에 표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조금 객관적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감정적인 측면에서요, 베토벤의 음악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두 거장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음악적인 스타일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꼭 잊지 마시길 바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작곡가가 위치했던 이 사회가 달랐다는 건데요. 모차르트는 그야말로 시민계급에 속하던 작곡가였어요. 물론 귀족계급하고의 신체적인 간격은 너무나 가까웠죠. 늘 그들과 생활하고 그들을 섬기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차르트가 곡을 썼던 것은 모차르트에게 곡을 의뢰를 주는 그 귀족들의 취향에 맞춰서 곡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머리를 통해서 귀족들의 취향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베토벤은 그야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곡을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곡을 쓸 수 있었던 그야말로 거의 첫 번째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베토벤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 표출되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생각하실 때 아, 이것은 그냥 모차르트의 개인적인 음악적인 상상력이고 이것은 베토벤의 음악적인 상상력이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당시 두 작곡가가 놓였던 세계가 달랐다는 점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영상이었네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이번 4월 24일, 4월 25일에 연주될 고전주의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이었습니다.